해먹고 싶어 손 농수산물 시장 왔습니다. 오늘 또 예, 믿음 수산. 아, 지돔. 요거 지금 키로 좀 넘네요. 예. 요 85,000원이요? 요거로 그러면 오늘 좀 해 주실래요? 아, 지돔. 이 까만 옷을 딱 벗으니까 안에 살짝 빨간 살이 딱 드러나네요. 어우,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. 아우, 고마 깨끗하네요. 아유, 또 방어를 좀 서비스로 주셨네. 아주 방어 한번 찍으러 와야겠네요. 이야, 떴습니다. 자, 지돔해. 이제 상면 좀 폈습니다. 오. 아, 이거 서비스로 좀 주신 방어. 네. 그다음에 처갓집에서 준 김치, 익은 김치들. 거기다가 소주 한 잔. 아, 기가 막히게 또 한 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날이 꽤 많이 추워졌습니다. 또 좀 추워질 때 또 야장에서 먹는 술, 요것도 느낌 있죠. 예. 어떻게 보면 제가 영화에서 그 본 대사가 생각나는데, 날씨 또한 맛의 일부분이다. 또 추울 때 야장에서 또 먹는 이 회에다 소주 한 잔, 이것도 기가 막히거든요. 오래 또 기억에 남고. 자,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지돔 같은 경우는요, 키로 6만원 양식인데도 좀 고가입니다. 이 철이 지금 살짝 좀 끝물로 가고 있는데 또 맛있을 때라고 해요. 예. 자,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겉은 좀 회색이었는데 속은 살짝 이제 붉은빛 여기 딱 띄면서 자. 아, 달다. 아, 씹을수록 뒤에 사실 단맛이 딱 올라옵니다. 자, 오. 다음. 아, 요게, 아, 한 잔 해야죠. 요게 살짝 기름짐이 살짝 있어요. 그러면서 고소합니다. 살이 예, 살짝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. 찰짐 식감도 있고 단단한 편인데, 요거는 이제 숙성을 시키면 또 굉장히 또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. 근데 숙성되기 전에 바로 떠서 갖고 왔으니까 바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. 야. 야, 좀 푸석함 없이 살짝 단단한 살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돔 같은 경우는 자연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약간 좀 향이 있대요. 저 처음 먹어보는데 자연산을 한번 나중에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데, 양식은 또 그 특유의 향이 없다고 합니다. 이거 양식인데 지금 딱히 먹어봐도 특별한 어떤 향은 지금 안 느껴집니다. 그냥 고소하고 씹을수록 되게 좀 단맛이 딱 나는, 네.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. 어휴, 자자.
아, 맛있다. 도움 두 개에 약간 좀 씹히는 질감이 있어요. 아, 서비스로 주신 또 방어. 슬슬 방어 기름이 올라오면서 좀 맛있어질 때, 맛있어질 때가 됐죠? 요 대방어도 언제 한번 해체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, 기대해 주세요. 이건 좀 맛이 좀 올라오고 있네. 아직 조금 그 특유의 겨울 방어 고소함은 살짝 지금 좀 덜합니다. 기름짐. 네. 아, 근데 맛있습니다. 이제 처갓집 저기 이모님께서, 저희 와이프의 이모님이시죠? 와이프의 이모 되시는 우리 이모님께서 김치를 세 종류나 주셨어요. 지금 식당에서 담궜는데 되게 맛있다고. 요거도 같이 한번 먹어봐야죠. 야, 이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. 회를 무슨 김치에 먹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시원한 익은김치 같은 거에다가 회를 먹으면 생각보다 궁합이 잘 맞고 맛있습니다.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고. 야. 야, 금방 먹겠는데 이거? 큰일 났네. 아유, 자다. 아, 요거는 살짝 좀 더 얇게 썰어 달라고 했거든요. 저는 약간 좀 도톰하게 먹고 싶어, 도톰하게 잘라 달라고 했는데, 살이 살짝 좀 단단함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살짝 얇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두껍다고 맛없다는 게 아니라. 다음.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, 아, 무슨 회를 상추에 싸먹냐? 에? 저 먹을 줄 모르네. 요런 저 생각하시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근데 입맛은 진짜 다 자유예요, 여러분들. 혹시 나는 회를 상추에 싸먹는 걸 좋아하는데 어디 가면 눈치 보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, 아, 그건 먹을 줄 모르는 거다, 전혀 눈치 보지 마십시오. 입맛은 다 주관적인 거고, 어떻게 먹든 본인이 맛있게 먹으면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. 자, 어이, 사다. 어, 근데 맛있어, 싸먹은 게. 물론 상추에 싸서 먹으면 무슨 회인지 회 식감 자체가 최소한 이렇게 좀 섞이면서 이 특유 회 자체만 먹었을 때 느껴지는 식감은 다른 거랑 좀 섞이겠죠. 근데 맛있어요. 채소랑 같이 딱 들어가면, 야. 아웅. 맛있다. 아. 나 이쪽 아래쪽으로 살짝, 배 쪽으로 살짝 내려가니까 또, 특유의 기름진 고소함이 또 딱 퍼지네. 아우. 자, 방어. 방어에 또 한 1잔. 파김치. 진짜.
요즘 황김치에. 아, 어휴, 좋다. 마이크 요거 지금 배터리가 나갔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찍고 있었네. 깻잎에 한 입 싸보자. 아, 총각무김치. 야, 무 시원한 맛이랑 김치를 담을 때 생강이 살짝씩 이렇게 좀 들어가잖아요. 야, 은은하게 이 무김치 씹으면서 나는 생강 향이랑 생선회가 또 괜찮은데요? 네. 영상 보면은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. 그, 뭐 무조건 다 맛있다고 하냐. 네. 그래서 제가 결론 하나 좀 내리자면 저는 세상에 별로 맛없는 게 없는가 봐요. 총각 무김치에다 회를 먹어도 그냥 맛있어요. 서서.
춥다. 자, 지돔회 그리고 서비스로 주신 방어 거기다가 맛있게 한번 한잔 해봤습니다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지돔 요거는 한번 기회 되시면 파는 데가 있으면 한번 꼭 한번 맛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정말로 맛이 좀 괜찮습니다. 회가. 추운데 좀 밖에 오래 있었더니 코가 지금 살짝 좀 맹맹한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